아래쪽에 보시면 압력밸브가 있습니다. 압력밸브 보시는 그림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라디에이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압이 많이 차는 거예요. 라디에이터 압이 많이 차면 이 메인 큰 스프링이 장력을 이기고 어떻게 냉각수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. 어, 빠져나가면 호수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? 보존 물탱크 쪽으로 냉각수가 밀려난다는 얘기지.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. 그 다음에 다시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슨 밸브가 있어요? 진공밸브가 있죠. 안쪽에. 진공밸브를 통해서 안쪽이 열린다는 얘기죠. 그럼 안쪽이 열리면은 왜? 압이 낮아지니까 당길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진공밸브가 열리면서 보존물탱크에 있던 물을 다시 빨아당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존물탱크에 물만 잘 채워두셔도 필요한 만큼 지가 알아서 물을 빨아당겨가지고 순환을 시킨다.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코어라고 해서 라디에이터 핀에 대한 얘기입니다. 핀. 공기와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한 핀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. 플레이트 핀, 코르게이트 핀, 그 다음에 리본 셀룰러 핀.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. 아닌 것 하나 골라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